사무엘상 27장.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였으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으레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는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8장.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절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2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게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오.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저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히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